자, 관계사 파트. 관계사입니다. 저 페이지 번호는 122쪽.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다 풀었으니까 넣어서 읽어볼까요? I know. Outer space. I know many people whose dream is to travel to outer space. 그래서 문법 제목은 소유격 관계사 명사죠. 관계사. 소유격 관계사. 해석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인지 꾸미기 시작합니다. 꿈이 뭐이다? 우주 공간으로 여행 가는 것이 다였는데. 얘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꿈이 우주 여행하는 것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소유격 관계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소유격 관계사의 특징은 뒤에 소유격이 마치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명사가 꼭 있어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하면 I know many people 더하기 and their dream is to travel to outer space. 그니까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Many people. 122쪽이야. 예. Outer 외부의 바깥쪽의 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inner겠죠. 예, 형용사고 얘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밖에 못하는 녀석입니다. 앞에 비동사 붙여서 뭐뭐 is outer, 뭐뭐 is inner 이렇게 쓰지 못하는 녀석이에요. 원래 이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명사 수식이나 또는 비동사와 같은 동사랑 같이 동사의 동을 보호가 되는 그런 역할인데 얘는 그거를 하지 못하는 녀석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그러니까 그래서 many people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가 they로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them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대어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어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사고 소유격 관계사는 that으로 치환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빼박 후스밖에 안 되는 녀석이고요. 계속해서 오케이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2번 Madrid, which is the capital of Spain, is one of the cities I want to visit.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오케이. 물론 주격이기도 하고요.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오케이. 자, 뭐 여기 생략된 거 보입니까? 여기 표현에서 여기에 대시 생략됐죠. 그래서 요거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를 visit 대신에 go로 할 수도 있죠. 끝에 있는 go, go가 들어가면 뭐가 좀 달라집니다. visit을 넣으나 go를 넣으나 뭐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비슷한데, 근데 문법적으로 visit을 넣었을 때와 go를 넣었을 땐 달라지는데, 만약에 I want to go였으면 여기에는 대시 안 되고요. 반드시 where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자, 계속적 용법은 계속 해석하라 그랬고요. 마드리드에 대해서 뭐 하는 부분이다? 부연 설명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인데 도시들 중 하나다. 누가 뭐 하기를 원하는? 내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마드리드는 스페인 수도인데 내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도시들 중 하나야.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문장, 이 문제 자체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법들이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도 없지만, 그 다음 또 계속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략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that 같은 걸로 치환해서 쓸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e of, 뒤에는 반드시 one of the books처럼 복수형 꼭 와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언제? 들은 후에 누구는 무엇을 뭐 했었다? 이해했었다. 오케이. 이해했다 과거니까 오케이. 피터가 말한 것도 과거고 누가 들었냐 하면 에나가겠죠. 에나는 피터가 말한 것을 들은 후에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After listening to what Peter said and I understood ever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3번에도 특징적인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게 섞여 있는데 일단 여기에 문제 출제자 what을 with라고 했냐라고 물어보면 문법 제목은 관계사 what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피터가 무슨 말 했는지 물음표예요? 물음표 아니에요? 물음표 아니죠. 됐습니까? 물음표라면 이해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물음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어떤 문법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 문법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 이번에 시험법입니다.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관계사 what의 문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after listening to the thing which Peter said, that Peter said. 여기 Peter said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생략까지도 가능하겠다. After listening to the thing Peter said and understood everything. 이렇게 갈 수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밑줄 그은 부분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After 생략 가능해서 listening to what Peter said and understood everything 할 수 있고 문법은 뭐가 됐다?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이게 분사구문이란 문법이죠. 들은 사람하고 이해한 사람하고 동일인물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에나가 피터가 말한 것을 들은 후에 때 에나가 라는 말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 부분 after listening 부분 원래대로 하면 after 에나 한 다음에 understood 써보고 listened to what Peter said. After Anna listened to what Peter said, she understood everything. 요렇게 원래는 표현해야 되고 그럼 접속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왔는데 그런데 들은 사람하고 이해한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두 번하고 얘를 ing 형태로 표현하는 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이번 시험 범위 중에 1학기 기말고사 범위 중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쇼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누가 그 쇼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무엇을 티켓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쇼에 참가하고 싶다는 want to join the show겠습니다. want to join the show 하면 쇼에 참가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whoever wants to join the show can apply for a ticket. 오케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표현입니다. apply for 지원하다 신청하다. 예예. 그렇죠. 지원하다 신청하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야 고등학교 수능 치고 나면 apply for 할 거 아니에요. 자 whoever wants to join the show can apply for a ticket은 문법 제목이 뭐겠다? 복합 관계사 됐습니까? 복합관계사에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었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도 뭐로 사용되는 이게 지금 복합관계 대명사인데요. 관계 대명사인데요. 복합관계 대명사도 뭐처럼 쓰이는 경우와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와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뭡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he나 she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whoever wants to join the show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지.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 그러니까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 can apply for a ticket. 그래서 any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일반적이다, 예외적이다. 예외적이고 예외적일 때 any의 뜻은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 했죠. 여기에 one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anyone can apply for a ticket 이런 뜻입니다. Anyone can apply for a ticket. 근데 anyone을 꾸며주는 말을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 그래서 anyone은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anyone 뒤에 나오는 관계되면서 who 뒤에 주격 관계되면서 who 뒤에 want는 반드시 3인칭 단수에 s를 붙여줘야 되겠다. want가 아니고 wa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딘가 틀렸답니다. My father whom I helped install his computer always forget his password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 생각할 때 몇 번이 틀렸어? 저는 4번이 틀렸다. 4번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불가수로 해야 된다. 이유는? 왜냐하면 위에 문답도 해주고 인스톨도 그거 사장들이랑 바꿔가지고 과거형이 인스톨은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야 뭐야 인스톨의 형태는 응? 오케이. 지인이 생각할 때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다? 2번 어떻게 고쳐줘야 돼? 뭐라고? installed? 아, to install.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가지 문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답은 아닐 것 같은 거는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5번? 오 그럼 1, 2, 4 중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 좀 불러내야 되겠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아버지는 아빠 내가 그 아버지 잘 안 된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컴퓨터 설치하는 거 도와드렸었는데 맨날 암호를 깜빡이시고 그래서 나한테 야야 암호 뭐였냐 이러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쵸? 그러면 4번은 forget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forget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he always forgets his password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1번 얘는 밑줄 여기에다가 이거를 밑줄 그어놓은 이유는 얘가 어떤 문법에 속한다? 관계사고 계속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적 문법의 관계사인데 뒤에 I helped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면 얘가 앞에 가면 좋겠다. 뭐 얘는 he로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I helped my father install his computer, but he always forgets his password. 이런 문장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이거 어쨌든 관계사라는 문법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my father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help도 뒤에 있으니까 who나 whom이나 대시 될 수 있는데 그쵸? who, whom, 대시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얘를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계속적으로 표현하기로 했어.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얘가 될 수 있는 건 who나 whom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whom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거 1, 2, 3, 4, 5 중에서 뭐예요? 53B죠, 53B. 53B가 뭔데? 사역동사. 됐습니까? 자, help는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help A do 해도 되고 help A to do 해도 되는데 이거를 to do를 안 했다고 틀렸다고 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도와줬던 거 언제? 과거. 됐습니까? 아버지가 잊으신 건 아버지에 대한 팩트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가서 my father가 얘는 이렇게 했고 my father가 품이 하기로 한 거고요. 계속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보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쉼표 찍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접속사는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꾸며줄 말 선행사가 my father니까 요렇게 My father, whom I helped install his computer, always forgets his password.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는 걸 표시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계속적 문법이랑 상관없고 2번은 준사역 동사니까 to install이랑 install해도 상관없고 근데 얘는 he forgets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다. 혹시 내가 주머니 안에 넣었나? 아닌데 주머니 안에 넣었는데 역시 큰일 났다. 야 어디 갔냐? 네가 훔쳐갔지. 아 진짜 이게 천천히 찾았대? 네 빨리 겁나 빨리 찾아야 되겠다. 나오겠지 뭐 어디서. 아 이거 펜, 이 펜은 찐 약간 속도가 느린데.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7번인가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Jack told us the same joke again. We had already heard it 100 times.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입니다. Jack이 말했습니다. Whom, us, what, the same joke, how, again. 잭이 우리에게 또다시 똑같은 농담을 했다. We had already heard it, the joke. 100. 우리는 이미 그 농담을 100번이나 들었었다. 됐습니까? told 했던 거 언제? 오케이. 그러면 들었던 거는 더 과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었었다. 자 어쨌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라 했고 이과의 제목이 관계사니까 반복된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 반복된 것은 바로 뭐? The same joke죠.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을 요게 Jack told us로 시작했으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농담은 농담인데 어떤 우리가 100번 벌써 들었던 똑같은 농담을 다시 우리에게 말했다를 만들라 했죠. 오케이. 그러면 the same joke는 사람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위치가 될 거고요. 얘가 위 앞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which we had already heard 100 times. 그래서 위치가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뭐? 선행사가 뭐다? The same이 들어있는 선행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답이 되는데 얘가 98%, 얘가 2%. 됐습니까? 답지에는 that을 고르라고 나와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학생이니까 아마 이렇게 that을 써야 한다. 관계대명사 that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그 다음에 거의 뭐 the best, the only, the very, 뭐 그 다음에 the first 라든지 all, some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는 that을 좋아한다라는 거. 물론 we had already heard 하고 여기에 it이 있으면 좀비 때려잡는 문법일 때 관계사는 무슨격이므로 목적격이므로 모두 가능하다, 생략은 가능하다. 됐습니까? 예? 예, 된만 해도 맞죠. 됐습니까? 아따 철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do you know the year Korea got the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s then? 그래서 너는 알고 있냐? 그 연도를. 연도 알고 있어? 몇 년도인지 알아? 한국이 첫 번째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었다. 됐습니까? 그때. 야, 대디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in the year 대신 왔죠. 자, 그러니까 관계사로 하나 했으니까 반복된 것이 벌써 보이죠. the year, the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두 문장 했을 때 일단 the year 뒷부분 요렇게 처리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눈을 그러니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in이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이건 in the Olympics 할 때 이 in이고요. 여기에 in the year 앞에 붙어있던 in은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7번은 문법이 뭐다? 그렇죠. 관계 부사죠. 그래서 답은 when이겠죠. 그런데 뭐 다른 여러가지 방법, 여기 만약에 in이 있다면, 여기에 in이 있고 빈칸 처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which 또는 that이 되겠죠.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안되죠. 여기에 in이 있다면 뭐밖에 안돼요? which 밖에 안되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 있는거 싫어합니다. 만약에 올림픽스 뒤에 만약에 in이 있다면 그때는 which, that, 생략 이라는 세 가지 옵션이 모두 가능하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밑주신 부분과 관로 안의 말의 의미가 다른 것은 뭐 여러가지 섞어 놨을 수 있을 건데요. Pat bought a book which is popular for its amazing characters. Pat이라는 애가 샀는데 책을 샀어. 됐습니까? 어떻다? 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인기가 있답니다. 뭐 때문에? 그것의 놀라운 등장인물들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nd it is 라고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문법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and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고 but일 수도 있고 또는 for나 because일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됐습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and it이 잘 어울리고요. 오케이. you may do the things that you'd like to do. 허락하고 있습니다. 넌 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해도 된다? 것들. 그렇죠? 어떤 네가 하고 싶어 하는. 됐습니까? 뭐 you would like고 you want to do 하고 같은 뜻이었죠.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the things that은 what you'd like to do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She hates me. 그녀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I don't know the reason and she hates me for the reason이죠. 그러니까 for which도 되고 why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를 쓴 경우에는 the reason을 생략하고 I don't know why she hates me 되고요. why를 생략하고 I don't know the reason she hates me 이런 것도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no matter who talks to him, he'll never listen. 그래서 요거 해석은 누가 그에게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절대 듣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누가 얘기해도. 됐습니까? 그래서 whoever talks to him. 그래서 문법은 뭐다? 그렇죠. 복합관계사죠. whoever talks to him 해도 상관없고 일단 문법적으로 맞고요. 복합관계사 중에서 복합관계 대명사다, 복합관계 부사다. 그렇죠. 대명사죠. 그러면 뭐일 수 있,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고 명사적일 수 있고 부사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부사적이죠. 됐습니까? 부사적이죠. 이게 어떻게 명사적입니까? 됐습니까? 자, 얘가 만약에 명사적이었으면 anyone who talks to him 이겠죠. 노 매러입니다.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쉼표 있고요. 여기 끝에 쉼표 있고요. 어찌시 동원입니다. 어찌 안 들을 거라고? 어찌 안 들을 거라고? 누가 말하든 상관없이 안 들을 거라고. 얘는 명사적이 아니고 부사적이기 때문에 anyone who talks to him이 아니고요. no matter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계속 맞는 문법만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을 것 같은데 you can take home anything that you like. 그래서 너는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허락해주고 있네요. 어디? 집에. 넌 집에 가져가도 돼. 무엇을? 네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든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위치가 아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치 ever, whichever you like죠. whichever you like. 그래서 지금 5번 문법은 뭐고? 복합 관계 대명사 부사. 대명사죠. 복합 관계 대명사고 명사적이에요, 부사적이에요? 명사적입니까? 부사적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걸 가져가도 된다죠. 그래서 명사적이니까 anything that you like죠. 부사적이었으면 no matter which you like 이렇게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넌 그걸 집에 가져가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명사적이니까 anything 되시고요. 부사적이라면 no matter which you like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말을 찾았어라. 문법 제목 Miss May bought what? Okay. Cake and cake인데 which was decorated with fruit and peanuts. 그래서 메이라는 아주 사람이 여자가 샀습니다. 케이크를 샀는데 어떤 케이크 샀다? 장식되어 있는 케이크 샀죠? 그렇죠. 과일과 땅콩으로 됐습니다. 과일과 땅콩으로 decorated 되어 있었던.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which was고요. 얘를 생략하고 나서 decorated Miss May bought a cake decorated with fruit and peanuts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요. decorate의 뜻은 장식하다죠. 그쵸? 장식하다인데 장식하다, 그러니까 장식하다라는 의미였다 치자. 그러면 장식하다라는 의미가 케이크를 꾸며줘야 되는데 케이크 입장에서 장식을 하는 거야? 장식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케이크 장식하면 나한테 좀 보여줘.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절대로 decorating이 오면 안 되고, 문법 제목은 뭔데? 분사의 명사 수식입니다. 얘 생략했을 때 말이에요. 분사의 명사 수식이고,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많이 나오는 건 여기에 PP형을 써야 될 거냐, ing 형태를 써야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의 문법은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관계사의 생략 문법이죠. 목적격 생략할 수 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decorated는 decorate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그래서 분사라고 불리는, 과거 분사 PP형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분사라는 말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해서 동사가 형용사 됐다. 됐습니까? 그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쫙 지어진 것은 I want to be a scientist. 일단 나는, 그렇죠, 뭐 who인가요? Who makes many surprising things. 나는 과학자 되고 싶답니다. 그렇죠? 과학자에 대해서,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인지 덧붙이고 싶어서 많은 놀라운 것들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여기 쓸 수 있는 말을 다 쓰는 게 밑에 선택지 고를 때 좋겠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whom도 되죠. 그렇죠? 뒤에 makes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격이야? 주격인데 whom이 되겠냐? 임시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이 된다면 생략도 써야 되는데 생략은 될 리가 없고요. 우리가 주격 관계사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뒤에 동사 나오는데, 그렇죠? He, she니까 he makes, she makes 해줘야 된다. 동사의 형태 주의.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the shop 뭐뭐뭐 sells good fruit. 제발 나한테 가게를 좀 말해달라 했는데, 그렇죠? 가게는 가게인데 좋은 과일을 판매하는 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which죠? 또 tha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두를 만족하는 건 5번. 5번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1번 왜 안 골랐어? 뭐? 뭐 1번 쓸 때 1번 그려야 했다가. 아, 왠지 기분이 그치. 그랬구나. 재수네, 재수. 그 다음, 11번.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거. Do you know the reason? The reason이면 무조건 why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오케이. Okay. why 써놓고 두 문 얘기해서 why가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래? 뒤에 그거 여기 why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래? 두 문장 풀리지, 그렇지? 그 두 문장 풀리해서 뭐 어떻게 되는데? Do you know the reason? 더하기 The world learn English. 그렇죠. For the reason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for the reason이기 때문에 why인 거야. 됐습니까? 뭐야 너 갑자기. 미쳤나 이게. 됐습니까? 전체적인 뭐 해석은 너는 이유를 아냐라 그랬고, 이유는 이유인데, 그렇죠. 그렇게도 전, 뭐 이렇게 문제 해야 되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운다 냅 떼버리고 배우는 이유를 알고 있니?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를 알고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why인 거고요. 그럼 일단 후보들 딱 골라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Please tell me more I can go to 인사동 on this map. 뭐 나한테 좀 말해달라고 한 거 같은데요. 내가 갈 수 있단데 다짜 떼버리고 갈 수 있는이 됐겠죠. 갈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 해석은 방법. 그쵸? 길 묻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 이 지도에서 내가 인사동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해달라.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해서 3번이겠죠. 됐습니까? How 대신에 뭐도 답으로서 가능하다. 더 way도 가능하지만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The way how는 없다. 또는 이라고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뭐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죠. 근데 특징적으로 이과의 제목과 관계, 뭐 연관성이 있는 어떤 단어가 보입니다. 그쵸? 뭐가 보여요? Whoever가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뭐를 사, 문법적으로 뭐를 사용해서 복합관계 후에 보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무슨 말을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 케이크 만들다. 그럼 이거 뭐 약간 뻔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이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도 진정한 이 케이크 만든 사람이 누구든 누구든지 아 진짜 진정한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벌써 미리 우리 문법적으로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이게 명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명사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것은 그렇죠. Whoever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Whoever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는 같은 표현이 그렇다면 뭐다? 그렇죠. Anyone who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그러니까 이 케이크 만든 사람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진정한 예술가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인가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썼 누가 내가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썼던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네요. 언제 기억 못해? 언제 썼어? 그렇죠.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현재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부분 먼저 찾아보면 I do not remember. 다음에 무엇을 자리에 the day.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어떤 선행사의 the day가 지금 선행사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말 속에 the day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언제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뭐 the day가 될 예정이야? on the day가 될 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1번 when I wrote 잠깐만 when I wrote on which I wrote to Santa Claus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3번도 되네. 그렇죠? 여기에 on이 있으니까 여기 위치가 와야죠. 자, when을 골랐을 때 조심해야 될 건 on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on which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건 on that은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이 여기 왔을 때 여기 on이 있으면 이것도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각각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이 있고 요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 What makes me angry is watching trash in the street. 뭐 나를 화나게 만든다는데 갑자기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쓰레기를 어디에 있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뭐야 이거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뭐 그 다음에 these shoes are not 뭐 이 신발이 뭐가 아니라 그러고 있고 그쵸 아닌데 뭐가 아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네 그쵸 예, 그 다음에 I'm sorry 난 미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what 그리고 여기다 what을 봤더니 이게 보고 있는 중이 아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지켜보 것이다 됐습니까? 사람이 아니었군요.
행위였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법의 제목은 뭐다? 관계대명사 what이죠. 관계사 w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런데 얘는 아니네. 그쵸? 얘는 관계사가 아니잖아. 미안하지만 그러나 난 이해를 못하겠대. 그쵸?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쵸? 얘는 주소가 다르죠. 얘는 그러면 얘 주소는 어디다? 간접의문문이고, 간접의문문 이거 증명하면 I can't understand 더하기 What are you saying?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얘는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부 다 what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번, 2번은 뭐라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관계사 what이 필요한 거고,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명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관계사, 관계사 필요한 거고, 이 자리에는 의문사 what이 들어가고 are you saying의 어순이 돼 있으면 틀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미출신 부분을 다른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은 The Thames is a river which runs through London.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Thames가 강이랍니다. 그렇죠? 강은 강인데 어떤 런던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Thames는 Thames강은 런던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강이다. 그러면 which 대신에 혹시 대시 되나요? 오케이. 안 될 이유가 없죠. 계속적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1번이네. 계속해서 봅시다. You shouldn't believe everything that you read in the newspaper. read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read가 아니고.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 뭐를? 어떤 모든 것. 그렇죠. 네가 신문에서 읽는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가짜 뉴스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대신에 위치가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무슨 무슨 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신 생략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생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What's the name of the girl whose hair is very long?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구의 뭐는 뭐니, 머리가 매우 긴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뭐니. 얘 소유격 관계사니까 다른 걸로 치환할 수 없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whose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whose 대신에 뭘 쓸 수 있을 수도 있다? of which를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of which hair is very long 돼요 안 돼요? 어? 된다? 어. of which 된다 안 된다? 모르겠다. of which가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of which는 선행사가 뭐일 때만? 사물일 때만 쓰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수업 뭐 빈자리 있을까요? 아, 예,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수업 시간대라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시간대는 3시부터 4시 반 사이에 뭐 편한 요일에 지금 혹시 알파벳은 마무리했을까요? 네? 알파벳은 마무리했을까요? 그냥 알파벳 정도는 외워요. 학원, 영어 학원을 처음 다니는 거여가지고 아예 안 배웠어요. 그러면 파닉스를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예. 일단 파닉스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주 2일 시작하시다가 예예 그래서 어느 정도 파닉스가 좀 정리가 되면 주 3일 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예예 주 2일 하시면 일단 한 달에 7만 5천 원이고 3일 하게 되면 11만 원이고 근데 그 시간이 꼭 3시 반부터 4시 그러니까 3시 4시 반 이렇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학생이 3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올 수 있는 시간에 뭐 자유롭게 와서 수업을 하면 됩니다.
있어요. 예예. 예. 지금 학생이 몇 시에 시간이 되죠? 학원 다 갔다 오면은 4시 반.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수학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 조정이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이 가능할 텐데, 뭐 그런 경우에는 영어 학원 먼저 왔다가 뭐 다른 학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도. 그 시간 조정이 안 돼가지고. 조정이 안 되는 학원이니까. 네, 그 시간에 아니면 이제 수업이 안 되는 거여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뭐 일주일 내내 가는 학원입니까? 네. 그럼 전 과목이겠네요? 전 과목은 아니에요. 국어랑 뭐 수학이랑 뭐 연습 이렇게만. 그 3학년 친구들 혹시 많이 있어요? 3학년 친구 지금 2명, 3명 정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수업은 가능한 겁니다? 네, 예, 가능합니다. 예. 여기 그 연락처나 이런 게 없던데 번호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번호 불러드릴까요? 예, 잠시만요. 010 8582 5780 제가 예, 지금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네, 일단 수업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The Hotel El Witchy We Stayed Was Cheap and Comfortable.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편했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싸고 편했다. 그렇다면 얘는 딴 걸로 바꿔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문법 제목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시라든지 생략도 안 되고요. 아, 빼박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add which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rry bought a cell phone last month which has recently broken down. Recently, 반갑죠? 그렇죠, 같은 말은 와우 nowadays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리가 지난달에 휴대폰을 샀는데 but it has recently broken down. 얘가 바꿔 쓸 수 있는 적당한 것은 but it이죠. 그러나 그것은 최근에 고장 나버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문법 제목이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니까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이 맞네요. 자, 15번 문제도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다른 관계사로 바꿔 쓸 수 없는 각각의 이유, 뭐 전치사가 있다든지 계속적 용법이라든지 또는 선행사가 the first, 뭐 everything, 뭐 이런 거라든지. 됐습니까? 다음 16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uri came to meet her teacher, Mr. Kim, who was not at a teacher's room. Yuri 왔어. 왜 왔어? 선생님인 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But he was not at a teacher's room.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교무실에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who는 but h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and he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내용상.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를 어떤 접속사 and 할 거냐, but 할 거냐, for because 할 거냐. 됐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but이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의 어법성 판단입니다. 그래서 show me how this project got started. 뭐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뭘 보여달라? 방법입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이 프로젝트가 뭐 되어진? 시작되어진.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방법을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알려달라는 얘기겠죠. 보여달라는 얘기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데가 없고요. The way로 바꿨을 수 있고 the way how는 없다. 그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I know the place where she can make more friends. 내가 알고 있는데 뭘 한다? 장소를 알아요. 어떤 장소? 그녀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러면 얘는 아 the place니까 무조건 where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 보니까 I know the place 더하기 she can make more friends at the place죠. 그래서 at which 대신에 where를 썼으니까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가 뭐 the time이니까 무조건 when이다 이렇다고 나는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꼭 두 문장 분리하고 달고 들어가는지 걍 들어가는지 라는 방아쇠 트리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놨으니까 꼭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Dr. Kim has studied 뭐 3번이네요 됐습니까? Animals communicate. 그래서 뭐 닥터 뭐 김 박사가 현재 완료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동물들이 뭐 하는 방법을? 소통하는 방법을. 됐습니까? 오 승비 요새 해석이 좀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더 웨이 하우는 없다 하고요.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France when? In August. When it is full of tourists. 그래서 나는 이제 8월 달에 프랑스 방문할 예정인데 8월은 8월인데 어떤 이거 얘는 뭐한 놈일까? 비인칭이다. 그러면 뭐 that으로 바꿨을 수 없는 그렇죠. 얘는 France 대신 왔으니까 인칭 대명사죠. When France is full of tourists.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뭐 프랑스가 관광객으로 가득한 8월에 프랑스 방문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오거스트 같은 날짜가 관계 있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왜는 아니고요. 두 문장 분리했더니 I'm going to visit France in August 더하기 It is full of tourists in August죠. 8월 가득 찬 게 아니고 8월에 가득 차다라고 역할. 오케이, 그래서 in을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in which 대신에 when을 쓴 거 틀린 부분 없고 그 다음에 he explained to me 그는 나에게 설명했다 the reason 이런 reason인데 he had made the system 그가 요거 시제가 뭐다?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 했었던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유를 설명해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대화에 알맞은 것은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 다음 계속해서 18 하필 번호 18이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오케이. 아 이거 뭐 스토커인가 봐. 그쵸? A가 스토커인 것 같아. B가 스토커인 것 같아. A가 스토커인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거야 이랬죠. 그랬더니 얘가 Please leave me alone 의 뜻은 그렇죠. 날 좀 내버려 두어. 혼자 좀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I'll follow wherever you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ver는 우리 지금 문제 풀면서 처음 나온 것 같다. 일단 뭐는 복합 관계사는 맞죠? 그럼 복합관계사 중에서도 복합관계 그렇죠 부사죠. 그럼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 또 둘로 나눴었어. 됐습니까? 둘 그냥 뭐인 경우하고 그냥 부사절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인 경우가 있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사절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냥 부사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양보의 부사절은 어디든 상관없이 이제 영어로 정리하면 그냥 부사절과 지금 이제 얘가 wherever니까 wherever에 국한해서 그냥 부사절로 부사절일 때는 to any place where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였어. 됐습니까? To any place where 뭐 상황에 따라서 at도 될 수 있고 in도 될 수 있긴 해. 지금은 follow가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o any place where로 바꿔 쓸 수 있으면 그냥 부사들이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들이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또 no matter where로 바꿔 쓸 수 있을 때야. 그렇습니까? 근데 내용상 네가 어디 가든 상관없이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ll follow no matter where you g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wherever you go는 내용상 no matter where you go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네가 어디 가든 상관없이 따라다닐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풀이하면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었다를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주어동사 두 번 나옵니다. 발생하다, 남아있었다. 둘 다 과거시제로 처리해야 될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 고르라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복합관계사 쓰는 건 whatever happened,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죠. 그러면 두 개 고르라고 한 게 지금 이제 whatever happened,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가 복합관계 대명사죠. 일단 복합관계 대명사 중에서 얘가 명사절이냐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이냐 이걸 구분해서 같은 걸 고르라 했는데 너무 티가 나죠? 생긴 게 선생님 뭐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야? 이거 쉼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no matter what이죠. No matter what happened,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하고 같은 표현이지. Anything what happened 이딴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Anything that이 뭐 만약에 이게 명사절로 쓰였다 하더라도 anything that 해야 되는데 그것도 틀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2번, 4번 복합관계사. 자, 그다음에 이제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6개, 7개 정도 되는 that을 배웠죠. 그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 이게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됐습니까? 선행사가 all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which로 바꿔 쓸 수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house that belongs to Julie is in New York. 자, belong to 누가 물어보던데 그래서 뜻이 뭐던가요?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that belongs to Julie 이분이 있죠. that belongs to Julie는 어떻게 바꿨어도 똑같은 의미냐. the house that Julie has로 바꿨어도 같은 뜻입니다. the house that Julie has the house that belongs to Julie. 어쨌든 얘 계속해서 관계사네요. 됐습니까? 물론 격은 아까 전에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데 1번은 얘는 주격이라 생략은 안 되고요. 그 다음 답은 3번이죠. They think that the exam will be difficult. 그들이 생각한다. 그 시험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 완벽한 문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he's the man that lives next to my house. 그는 나의 옆집에 사는 남자다. that 대신에 who 됩니까? 오케이. whom 됩니까? 승빈? 안 되죠. 주격이니까. 그 다음에 Amy is the first woman. Amy가 첫 번째 여자다. That came to the party. 파티에 처음 왔었던. That 대신에 woman이니까 who 됩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지 않지. 딱 미리미리 딱 대비를 하면 좋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번 생략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그럼 일단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에만 밑줄 꺼놨으니까 1번, 2번, 3번은 뭐를 살펴보면 되겠다. 얘가 그렇죠. 목적격이 맞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니까 뭐 두 개도 해놨고 5번은 Y 해놨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Who was the boy who you went to the movies with? 오케이. 그래서 누구 그 남자의 누구였냐 그러고 있죠?
보이는 보이인데 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던 보이는 누구였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는 일단 뭐 바르게 쓰였는지부터 확인할 건데요. 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하려면 뭐를 살펴보겠다?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Who was the boy? 더하기 You went to the movies with the bo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목적격이 맞죠? 그래서 생략 가능하면 괄호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특징은 주어동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An elephant is an animal which lives in hot countries. 코끼리는 더운 나라에 사는 동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고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이니까 뒤에 an animal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전달하는 내용이 fact니까 현재 시제 그래서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벌써 나왔네요. 2번이고요. The book that you recommended was good. 그래서 어떤 뭐가 어땠다? 네가 추천했던 책이 좋았다. 그래서 뒤에 that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강력하게 목적격임이 보이고요. 생략할 수 있고 이 자리에 recommended it 돼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다. The black umbrella which he found at the bus stop 앞만 길어봤자 it belongs to Ellen. 그거 Ellen 거야. 그거 뭐 까만 우산. 어떤 까만 우산?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던 그 까만 우산은 엘렌에게 속해 있다. 엘렌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생략되는 순간 엄브렐라가 파인드를 하는 거야? 파인드를 당한 거야? 그렇죠. 얘가 찾다니까. 우산이 찾겠다. 찾아졌겠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파인딩 오면 안 되는 문법이 뭐라고요? 분사의 명사 수식. 됐습니까? 이번 시험 범위.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My mother asked me the reason. 엄마가 나한테 이유를 물었습니다. I got angry. 내가 뭐 했었던? 내가 화를 냈었던.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the reason을 생략하고 why를 두거나 또는 why를 생략하고 the reason만 놔두거나 다 놔두거나 가능하죠. The way how는 the way how하고는 다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틀렸길래 바르게 고쳤었대요. 근데 그걸 잘못한 걸 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boy who bike was stolen was crying. 해석하면 자전거가 도난당했던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He was crying. 됐습니까? 그래서 whose bik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무슨 격 써야 되고 소유격 써야 되고 소유격 관계사의 특징은 뒤에 명사가 붙어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boy's bike was stolen and he was crying.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he knows, she knows the teacher who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아참 바르게 고치는 거 동그라미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생님을 아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은 영어를 매우 잘 말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틀렸죠. 계속적용법인데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그래서 that 같은 것도 안 된다는 거. 생략도 안 되고요. 뭐 계속적용법일 때는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Olympic Park is the place which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그래서 올림픽 공원은 그 장소다. 우리가 자주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하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산책한다. 언제? After dinner. What the place? In the place, at the place죠. 그렇죠? 그러니까 in which 하든지 where 하든지 해야 되겠죠. 바르게 고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little boy who playing with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보라고 해. 꼬맹이 보라 했는데 어떤 꼬맹이 보라 했냐면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꼬맹이를 좀 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르게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은 who is playing 이고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who is를 생략해버린 playing with a ball. 바르게 고쳤네요. Whatever he is old?
Mr. Miller is still healthy and energetic. 그래서 그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던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밀러 씨는 여전히 건강하고 그렇죠. 활기가 넘친다. 에너지가 넘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however he is old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쵸? 그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 however old he is 라고 고쳐야 됩니다. old의 위치도 틀렸어요. however old he is 그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복합관계 부사 중에서 뭐밖에 못 쓰이는 녀석이었냐면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밖에 안 됐었어. 그래서 뭐뭐이든 상관없이 이런 뜻으로만 쓰일 수 있는 however. 물론 however가 그러나 일 때도 있다 했는데 그때는 however 뒤에 쉼표 나오고 앞 문장에 반대되는 내용 but 같은 역할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라는 뜻으로 쓰일 때 특징은 쉼표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나 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however he was sa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however sad he was 하면 그거는 뭔 뜻이다? 그가 얼마나 슬펐든지 상관없이가 되는 거고요. however he was sad 하면 그러나 그는 슬퍼했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린 것끼리 짝지 답은 그래서 뭐죠? 5번이죠? 예. 23번 뭔가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the girl is talking to him is my sister. 당연히 틀렸죠.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꾸며준다 라는 게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바르게 고쳐준다면 승빈아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얘기해줄게.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얘가 우리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를 생각해봐. 그럼 그 단계를 해봐, 네가 지금. 그 시스터다 그거겠지. 그쵸? 그러면 나랑 그동안 수업했으니까 방금 이 단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보이지 않냐? 봐봐 여기 내가 우리가 이거 이 표시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네. 이 표시 하려 그러면 이 자리에 뭔가가 있어 줘야지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뭐? 그래 the girl who is talking to him is my sister 하든지 또는? 옵션 1은 여기다 who를 쓰는 거고요. 옵션 2는 그래 내가 그거 말했겠냐. That is talking to him. 물론 그것도 되고요. 또 the girl talking to him is my sister 해도 되겠지. is를 없애는 방법도 있겠지. 그걸 is를 없앤 문법을 이번에 한다고요. 기말고사 때 분사의 명사수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n bought a book that was very interesting. 얘 너무 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Ben bought a book which was very interesting 또는 and it was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계속적 문법에 대해서 써서 틀린 거고요.
I visited the village where my parents lived.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방문했어. 뭘 방문했어? 마을을.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나의 부모님들께서 사셨던. 됐습니까? 내가 방문한 것보다 사셨던 게 더 과거겠죠? 이걸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이걸 엄밀하게 따지고 싶으면 헤드리브드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게 무조건 더 빌리지니까 왜 이러지 말라 그랬어.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웨어가 만든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두 문장 분리 똥강아지야. 네. 그래서 village and parents lived in the village. 됐습니까? In the village 그러니까 in which 대신에 where 잘 썼네. 착하네. 됐습니까? 내가 자꾸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도 옆 끝에 in 있는데 where 있는 여기 in도 있는데 where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Eric 그래서 뭐 이거 맞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Eric told us the way how 틀렸고요. He helped the poor. 에릭이 우리에게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방법을 말해줬다. The poor 하면 뭔 얘기할 것 같지 않냐? 그럼 뭔 얘기하죠? The 플러스 형용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poor people이다. The는 원래 뒤에 명사 오는 게 정상이죠. 오케이 들렸고 그 다음에 What makes me angry is to go shopping with my mother. 됐습니까?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가는 것이다. 틀린데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D하고 뭐였냐? B야? A? A, B, D 맞죠? 오케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바르게 한 것을 두 개 골라라. 뻔하네 뭐. 갤러리 두 번 나오겠지 뭐. Do you know the gallery? 너 그 갤러리 알고 있냐? We can see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s at the gallery. 그냥 갤러리가 아니고 뭐 더 갤러리네? At the gallery. 한 문장 하면 너는 우리가 전통적인 한국 그림을 볼 수 있는 갤러리를 알고 있니? 미술관 알고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which 썼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맞았어 틀렸어? 그렇죠. 여기에 at이든 여기에 at이든 있어야 되는데 틀렸네요. Do you know the gallery where we can see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s? 맞죠. where 썼으니까 이번에는 at이 있어서는 안 된다. Gallery where we can where가 있는데 at이 있어서 아니랄까? 틀리셨네요. Do you know the gallery at that이라서 틀리셨네요. at which라 해야 되는데 위치였고 앤 있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다들 맞으셨습니까? 네. 오. 25번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He has two brothers whom are students.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틀렸죠? 아 네. 이게 뭔 재주로 맞을래요? 그게 아니라 네. 아예 오케이 Who are students? 그는 두 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둘 다 학생들이다. 됐습니까? And they로 바꿨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계속적 용법이지만 목적격은 쓸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whom을 쓸 수 있으려면 얘들이 뒷문장 들어갈 때 them이 되어야 되는데 them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 they가 되어야 되죠. There's a house whose roof is high and looks bright. 그래서 집이 있대요. 집은 집인데 지붕이 높고 그리고 어때 보이는? 환해 보이는. 됐습니까? 그래서 지붕 높은 지붕을 가지고 있고 환해 보이는 집이 있다. 그래서 어디 트집 잡을 때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에 looks 아주 잘했죠.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선행사가 단수니까 It looks bright를 맞춰줘야 되겠죠.
않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man and the cat 나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하셔야 되겠네요.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저기서 뛰고 있는 남자와 고양이를 봐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at 하고 뒤에 are 나오는 것도 This is the palace building in the early 1800s 인데요. 뭐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뭐다? 궁정 건물이다. 그쵸? 오케이. 언제의? 1800년대 초창기 때의. 됐습니까? 이것은 1800년대 초기의 궁정 건물입니다. 오케이. 어디 틀렸죠? This is the palace building in the early 틀린 데가 없네요. 이상한 문장이네. 관계사랑 아무 관계도 없네.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dn't go to the camp. 나한테 이유를 좀 말해달라. 어떤 이유? 휴양에 가지 않았던 이유를. 틀린 데가 틀린 답을 때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지 말고 얘가 why가 맞는지 증명하려면 please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you didn't go to the camp for the reason이죠. 너는 캠핑장에 그 이유 때문에 가지 않았었다. for the reason이니까 why가 맞다는 거 증명하셨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have much money so I take whichever is cheaper. 그래서 나는 뭐 돈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살 거라고 했는데 뭘 살 거다? 싼 건 어느 것이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틀린 거 그래서 몇 개냐? X 표시한 게 A하고 C하고 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예? 아, 올바른 문장이겠습니까? 아, 예. 그러면 A하고 D, 뭐야, A하고 C가 틀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The movie star received many gifts. They were sent by his fans. Fans. 그래서 영화 배우가 받았다. 많은 선물들을 데이는 못해시 왔다. 더 기프츠 됐습니까? 선물들이 뭐 되어졌다. 보내짐을 당했다. 그의 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두 문장 한 문장 하라는데 이과의 제목이 관계사면 뭘 찾아야 된다? 반복된 것이죠. 됐습니까? 물론 뭐 더 무비스타랑 히스도 나오겠지만 자연스러운 게 그 영화 배우는 팬들에 의해서 발송된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거 하라는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gifts 했네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선행사 many gifts 했고. 그래서 which were sent by his fans고요. 세 칸이 두 칸 된다는 얘기는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해 버리고 sent by his fans 하면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이다. 그래서 send의 뜻이 뭐 하다니까? 보내다니까. 선물은 보내짐을 당했으니까 ing 형태의 분사의 명사 수식이 아니고 됐습니까?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시로 분사의 명사 수식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What I want is to take a trip to Europe. 내가 원하는 것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유럽으로, 그러니까 누가 다 하고 있네요. 누가 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무슨 어를 쓰라는 거죠? 주어하고 있죠. 예, 그래서 관계사는 전부 다 형용사 역할밖에 못 했는데, 관계되면서 완만 명사가 되니까 이시 하는 역할 중에 주목보를 할 수 있다. This book is what I wanted to read. 이 책은 내가 읽기를 원했던 것이다. 내가 읽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 책은 내가 읽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래서 것이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무슨 어다? 보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You grow what? Plants where? In a greenhouse. 네가 온실에서 식물을 재배한다. 오케이. 근데 그린하우스는 글래스 빌딩은 빌딩인데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집어넣으란 말입니까? 일단 온실은 유리로 된 건물인데 유리로 된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이걸 가지고 집어넣으면 네가 식물을 재배하는 유리로 된 건물이다 이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야 할 우리말 뜻은 네가 식물을 재배하는 이죠. 그러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써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반복된 게 a greenhouse 아 뭐야 glass building 하고 in the glass building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in which you grow plants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를 뒤에 쓰면 you grow plants in 하면 되겠죠. 그쵸? 뭐 쓰고 싶으면 쓰든지 which나 또는 that이나 또는 생략 which 대 생략이 다 돼버리죠. 됐습니까? A greenhouse is a glass building. You grow plants in which you grow plants in that you grow plants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greenhouse is a glass building where you grow plants죠. Where you grow plants. 됐습니까? 오케이. 3번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할 것들이 좀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와 B에서 각각 알맞은 말을 골라서 문장 완성해라. 뭐 the season, the reason, the shop, when, where, why 하고는 안 보이네. 오케이. I don't remember.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됐습니까? 그건 내가 그 샌들을 구입했던 가게겠죠. 됐습니까? 그럼 I don't remember the 일단 the shop이겠고요. the shop이고 그 다음에 where I bought the sandals 하면 되겠죠. where I bought the sandals. I don't remember the shop where I bought the sandals. 그 다음에 spring is the season 일단 쓰고 그치. 그 다음에 when many people go on a picnic 하면 되겠죠. 자 일단 where 하고 when 하고 맞는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쓰라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건데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reason why the south pole is colder than the north pole? Okay. 그래서 일단 뭐 1번 2번 해석은 쉬웠고요. 3번은 너는 이유 아냐 했습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추운 이유를 알고 있니? 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어? 알고 있습니까? 알면 알려주세요. 자 일단 where가 맞는 이유는 I bought the sandals at the shop이니까 이렇게 써두세요. where가 맞다는 거요. at which니까 I bought the sandals at the shop이니까 그 다음에 when이 맞는 이유는 spring is the season 더하기 many people go on a picnic 뭐 the season? in the season이니까 in which 대신에 when 잘 썼네. 그 다음에 the south pole is colder than the north pole for the reason이니까 for which 대신에 why를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6번 5번 문제는 미출신 AB를 다른 말로 바꿔쓰라 했고요. which와 cold를 다른 말로 바꾸라고? B는 뭐야? that? 그 다음에 C, D를 어딘가 틀렸으니까 C하고 D는 어딘가 틀렸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e
Human brain is divided into two sides, which are called the right brain and the left brain. 첫 번째 문장은 인간의 뇌는 뭐되어진다? 나뉘어진다. Divide. 뭐하다? 나누다. 나뉘다가 아니야. 오케이. 만약에 얘가 나뉘다였으면 이렇게 수동태로 안 했겠지. 됐습니까? 나눔을 당한다. 두 조각으로, 두 쪽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and the two sides 대신 왔죠. And the two sides are called. 그리고 두 부분은 우뇌와 그리고 좌뇌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A 벌써 만났으니까 AB를 다른 말로 바꿔 쓰라고? Which are cold를 뭐로 바꿔 쓰란 말이야? 그래, cold를 하지 뭐. 됐습니까? Two sides cold, the right brain. 근데 이거 계속적이라서 생략 안 되는데. 그쵸? 계속적이라서 생략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뭐 그거 생략하라는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뭐 출제자가 여기 쉼표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The left side of the brain that is more logical controls language 까지는 일단 뜻이 오케이. 그래서 뇌의 왼쪽 편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간단 버전 It controls language. 그것이 뇌를 아니 자 언어를 조절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It 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기니까 이제 의미가 너무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더 논리적인 뇌란 뜻이야. 왼쪽 부분 좌뇌가 더 논리적인 더 논리적인 뇌의 왼쪽 부분이 언어를 조절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ich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혹시 that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뭐 the best 이런 거 있나 봤는데 없네요. 선생님 저기 the left 있는데요? 야 그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또는 that이 가능하겠고요. 자, it names things and puts them into groups. It이 the left side of the brain 대신 왔다는 건 아시겠죠? 좌뇌가 뭐한다? 물건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뭐한다? 그룹으로 묶어준다. 됐습니까? 물건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물건들을 어떤 카테고라이즈한다.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소고기 하면 떠오르는 게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것들 같이 떠오르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피자 하면 햄버거 뭐 이런 거 같이 떠오르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는 뭔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네요. 오케이.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무슨 소리 하고 싶었는데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Who memorizes spelling and grammar rules uses this side of the brai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uses가 나왔어. 그쵸?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rules까지가 it이 돼야 돼. 그쵸? 그러니까 뭐야 뭔 얘기야 그것이 사용한다 뭐를 뇌의 이쪽 부분 왼쪽 부분을 그것이 뇌의 왼쪽 부분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고 날라간 it으로 너무 축약된 거 풀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스펠링과 그리고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who가 아니고 what이 와줘야 되겠죠. What memorizes spelling and grammar rules가 uses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스펠링과 그리고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뇌의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Who 대신에 what이 와서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who는 형용사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uses라는 동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The rice 이제 지금까지 좌뇌가 하는 일, 좌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더 로지컬, 더 논리적이라서 언어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스펠링과 그다음에 문법 규칙을 암기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뇌의 왼쪽, this side는 left side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운에 대한 얘기하겠네요. The right side of the brain is more creative. 그래서 뇌의 오른쪽 부분은 더 창의적이다. 됐습니까? 그럼 뭐 왼손잡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우뇌가 발달하면 뭐 그런 얘기 있죠. 우뇌가 발달하면 우리가 목에서 이게 신경이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왼손잡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 더 창의적이다. 그다음에 the right side of the brain 대신 왔고요. 뇌의 오른쪽 부분이 받아들인다. The information from the senses of the sight, sound, smell, touch, and taste. 감각들을 받아들이죠. 감각으로부터 온, 감각기관들로부터 온 정보인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됐습니까?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정보를 우뇌가 받아들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matter who draw a picture or listen to music uses. 자 여기 또 uses가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이건 he uses, she uses 해야 되는 거야. 그 또는 그녀가 사용한다. 뇌의 이쪽 편을, this side of the brain은 이번에는 this side는 right side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는 그녀가 뇌의 오른쪽 편을 사용한다 했는데 뭐 여기 이제 뭐 하는 사람, 그림 그리거나 또는 음악을 듣는 사람이 뇌의 오른쪽 편을 사용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D가 틀린 이유는 여기에 복합관계사죠. 복합관계사가 그 중에서 복합관계 대명사다, 복합관계 부사다, 후가 있으니까 복합관계 대명사죠. 그럼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양보에 부사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로 바꿔놨어? 양보에 부사절 했는데 he나 she를 하려면 양보에 부사절이 되면 안 되고 명사절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No matter who. 한 군데 더 틀렸죠? No matter who draws a picture or listens to music. 됐습니까? 예, draw로 놔두면 안 돼. No matter who draws a picture or listens to music uses this side of the brain. 해줘야 돼. 책이 지금 잘못됐죠. No matter who만 고치라고 돼 있나요? 거기만 틀린 거 아닙니다. No matter who draws a picture or listens to music uses this side of the brain. 해석은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음악을 듣는 누구라도 뇌의 이쪽 편, 오른쪽 편을 사용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봤습니다. 몰아서 얘는 왜 합시다. 암기하거나 또는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누구라도 이쪽 부분을 사용한다. 네. 그게 답이네. 뭐 세 개 틀렸어요. 아니 네 개 틀렸어요. 그래서 얘도 왜? 이건 제가 그 1번 안 보고 2번 안 보고 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 그때 띵을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불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안 들리도록 일단 또 10번은 여기는 두 개 고르기인데 하나만 골랐어요. 뭘 고르고 골랐는데? 2번 골랐어요. 2번 고르고 3, 4, 5번은 안 보고 괜찮은 거 같아? 아니요. 다 봤는데 못 봤어? 다 봤는데 문제를 두 개를 안 보고. 그렇구나. 이건 네가 매달 하는 단골 아니야? 이거 봤어요.
다음은 여기는 그 D도 아니 그냥 B를 제가 이거를 더 트레이닝을 적어놨었어요. 왜 몰랐어? 너무 뻔한데. 그리고 계속 또 보면 계속 또 가르쳐놨는데. 네. 또 여기는 이거 내가 틀렸는데 아니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거 D까지 틀렸다 생각해가지고 D는 왜 틀렸다고 했어?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문장이 왜 여기 이 파트에 맞는 그 약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틀렸다고 했어. 오범상 올바른 문장이 대충 있는 거 그다? 없어요. 뭐? 왜? 얘는 왜? 니가 왠지 좀 멋있는 거 쓰고 싶었다. 그래서 인스톨도 해야 된다. 투 인스톨? 헬프다 헬프. 투도 된다. 또? 이거. 뭐? 이거 해석할 때 비코즈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비코즈 해도 되지만 엔드 한다고 틀리진 않잖아. 그것은 안 되겠지만. 네. 와. 그리고 힌데 쉬지 않았어요. 아, 미스터 힌데. 그렇죠? 아저씨를 아줌마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 구원은 부정하죠. 네, 거시 거시다 놓고 또.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건 아니고 처음이야. 그거는 후회벌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 후회벌 메모라이즈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내 의 왼쪽 편을 사용한다, 이쪽 편을 사용한다고. 똑같은 게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하는 누구라도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누구라도 내 오른쪽 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준비 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남자 보통 이제 뭐 여자애들이 이제 좀 성장이 좀 빠르잖아. 그렇지? 빨라가지고 이제 좀 빨리빨리 성숙합니다. 그렇죠? 머신 애들은 아직 애야. 근데 이제 슬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머신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근데 고1 때도 아직은 여자애들이 빠른데 뭐 이거는 뭐 어떤 남녀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팩트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평균적 발육 속도가 그렇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이 애매하지만 10분이나 남았으니까 수업해야 되겠죠. 분사에 대해서 계속, 아, 특수구문도 남았구나. 자, 특수구문, 포커스 92, 페이지 넘버 175입니다. 175. 자, 그래서 생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생략 1, 공통 부분의 생략.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1A는 생략된 어구를 다시 넣어라. 그래서 Rose can swim well, but I can't swim well. 로드는 수영 잘하는데 나는 수영 못해. She can run faster than Gavin can run. Faster까지 너무 이상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n은 원래 than이나 as 같은 건 접속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am's hair is the longest hair in our class. 애담의 머리카락이 우리 반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d like to go to the concert but I don't have time to go to concert. 나는 콘서트 가고 싶은데 그러나 나는 콘서트 갈 시간. 여기에 to go to concert 똑같은 게 나오는데 용법은 달라요. I'd like 뒤에 있는 to go to concert는 암만 길어봤자 명사 용법이죠. 근데 여기에 I don't have time to go to concert는 타임을 꾸면 그렇죠. 형용사 제공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해봐라.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잠깐만 나 좀 보고. 오케이. 됐죠? 가볼까요? She met her friends and ordered some food. 그렇죠. She만 생략 가능할 수 있네요. 그냥 친구들을 만났고 약간의 음식을 주문했다. 그 다음에
못했죠. 가볼까요? Ivy does the dishes more often than Isaac. 됐습니까? 오케이. 원칙상은 does까지 쓰는 거라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China.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Chin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고 수잔의 집이다. This is not my house but 수잔's. 네가 이곳에 머무르고 싶으면 머물러도 된다. You can stay here if you want to. 자, 이거 시험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이 출제된다 했어. If you want까지만 써도 네가 만약 원한다면 너는 여기 머물러도 돼.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to가 없어도 애들이 해석이 잘 됩니다. 근데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I wanted to take a picture of him but I couldn't take a picture of him.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브의 책이 어디에? 책상 위에 뭐한다? 있다. 오케이. 그래서 his book 바로 하죠 뭐. his book and Eva's are on the desk. his book and Eva's are on the desk. 그 다음에 누가 그녀의 드레스는 뭐보다 소피아의 드레스보다 더 단순하다. 오케이. 그래서 단순하는 심플인데 더 단순하는 뭐도 있더나. 심플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more simple 써도 됩니다. simpler, more simple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her dress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her dress is more simple 할게요. more simple than Sophia. 이거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했어. 어떻게 해놓고 Sophia만 써놓고 이러면 비교 대상이 드레스랑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안 된다 했죠. 반드시 Sophia's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생략은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